인턴즈의 TJB 탐방 지금 시작합니다. 예.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좀 중립이 가까이 와주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여기는 2층. 저희가 2층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공개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공개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방청객들을 모아놓고 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공개홀이에요. 옆에는 지금 공개홀에 나오면 VR 체험소도 있어요. 현수 씨도 있네요. 이제 잘 몰라요. 어? 아, 여기는 TJB의 역사 내부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분 이런 옷이 아니었잖아요. 분장실이요, 분장실. 분장실. 아마서데이 꽃단장하는. TJB? 네. 네. 아, 인턴즈. 인턴즈. 네. 안녕하세요. TJB 팔뉴스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로 팔뉴스 8시 뉴스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코너들, 생방송 투데이 코너랑 뉴스 큐레이터 지성 코너랑 라디오는 FM 뮤직 SE. 새벽 시간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씨가 팬이네요. 아, 8시 뉴스 본방 사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TJB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어떤 정해진 틀 말고 나만의 아나운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고 해야 하나? 캐릭터가 있는 아나운서가 되는 거를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장황하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작가실 소정이의 드림 뭐라 하지? 작가 지망생분들. 아, 지금은 패트라쇼라는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있고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얘 걔 아니에요? 아, 얘가 그 예. 웰컴 투 패클럽하우스. 방송에 관심이 많으셔야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골고루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돌아가는 그 흐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스킬,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만을 키운다기보다는 그런 사고의 그 범주를 좀 넓히는 게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행해봐 주세요. 2MC 트랭커. 어디 간 거? 야 진짜 너네 무슨 학교에 찍냐? 3층 제2 부조정실. 부조정실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부조정실. TV를 TV 프로그램.
상품은 몇 개인지 맞추시는 분한테는 천수 씨가 문화 상품권 만 원을 준대. 응, 아니야. 여기는 상시 에어컨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 꺼지면 곤란하거든.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꺼지면 이제 망하는 거야. 여기 에어컨 계속 켜져요? 에어컨이 계속 켜져요. 어떻게 알았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알았어? 보통 이런 데는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풀가동 되는 거 되는데. 라디오실. 저 온에어라고 생각했잖아. 온에어가 뭐야? 온에어는 이제 방송 중이야.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2층, 3층은 봤는데 이제 4층부터는 사무실이어서 저희가 좀 들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소개만 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빠이 안녕. 빠이 안녕. 빠이 안녕.